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2리터급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현대자동차 기아 전동화 설계 센터와의 협업으로 암모니아를 연소실의 고압으로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암모니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용 모빌리티의 동력원과 산업용 발전기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소 운반체인 암모니아를 별도의 분해 과정 없이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체 암모니아를 사용하던 엔진은 출력이 불안정하고 유해 배출물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를 개선해 고압 액상 분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압 액상 분사 방식을 적용하면 대용량의 암모니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엔진이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엔진의 상부에 보시면 저압의 액상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된 암모니아 연료가 엔진의 연소실에서 직접 분사될 수 있도록 150기압의 고압으로 승압을 해주는 고압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점화 장치를 개선하고 연료 분사 시기, 흡배기 밸브 열림 시기를 최적화하여 엔진의 성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전용 후처리 시스템으로 질소 산화물과 미연 암모니아의 배출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의 열 효율과 출력이 크게 향상됐고 유해 배출물도 대폭 감소됐습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개념 기술입니다. 에너지 캐리어로서 그린 수소 생산과 운송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연료 기반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